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로봇이 되나, 왜? 아, 지금 가방에서 약간의 작은 공구가 나왔는데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체험이나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 핀셋은 가끔 이제 레진 아트라든가 아니면 미니어처 같이 필요한 공구. 얘는 철사를 구부리거나 할때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얘는 잘라주고, 철사를 잘라주고 하는 리퍼. 예민한 그 얇은 네피네트 할때 잘라주고, 종이를 실이나 뭐 이런 거할때 잘라주는 가위. 늘 가지고 다니, 뭐 쓰지는 않지만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요거는 캘리그라피 할때 쓰는 펜이에요. 그리고 얘도 세필붓 캘리 할때 쓰는 펜.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가장 애용하는. 뭐 흰색 옷이나 꼭 흰색 옷을 입을 때만 흘리더라고요, 커피를. 음식물 튀었을 때 자국에다가 싹싹싹싹 문질러주고 물티슈로 닦아주면 잘 지워져요.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입니다. 뭐 그닥 알차진 않지만 깨끗하진 않지만 화장품이 있고요. 제가 이제 공예인이다 보니까 가끔 급하게 뭘 사서 포장을 해줄 때가 있는데 비닐이나 이런 포장지는 어디서든 금방 하는데 이런 예쁜 끈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일 종류도 가끔 만들어요. 이게 아로마 테라피 쪽으로 비누도 만들고 뭐 캔들도 만들지만 요거는 이제 겨울에 보습으로 오일에다가 향을 약간 첨가해서 바르는 향수 개념으로 쓰시면 되지만 저는 손이 많이 트기 때문에 핸드크림 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만든 건데 미스트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손님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만 제가 한번 써봐야 저도 같이 써봐야 나쁜 점, 좋은 점을 알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만들고 계속 사용하는 중이에요. 지갑에 뭐별 틀린 건 없고요. 똑같이 그냥 카드 이렇게 갖고 다니긴 한데 제가 이제 아이들 사진이 있어요. 차대가 1호? 네. 2호 사진.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에 찍은 증명사진이 얼마 전에 찾았는데 제 지갑에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 남편 사진은 못 찾았어요. 남편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네, 사진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아니, 제 사진도 십몇년 만에 찾았는데.